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루나들 류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요즘 마포 멋쟁이로 활동하고 있는 송민호 씨의 옷을 보고 영감을 받아 코디해 볼 거예요. 제 채널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유니크하고 투머치하고 막 맥시멀리스트 이런 거 정말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또 송민호 씨가 마포 멋쟁이에서 맥시멀리스트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저도 모르게 좀 동질감. 사실 제가 보는 TV 프로그램이 별로 없는데 신서유기는 좀 봤거든요. 근데 글쎄 패션 예능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지 하고 당장 찾아봤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나오는 POC는 뭔가 남친룩의 정석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진짜 송민호 씨는 맥시멀리스트의 정석이잖아요. 저는 진짜 송민호 씨에 대해서는 그냥 아 루이비통에서 이번에 한국 아이돌 최초로 쇼를 쓴 사람 아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저처럼 유니크하고 막 맥시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그냥 저거 너무 투머치한 거 아니야? 저거 너무 과한데? 이런 소리를 진짜 귀에 달고 살아요. 근데 또 이렇게 송민호 씨처럼 정말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맥시멀리스트의 그런 패션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깔끔하고 남친룩의 정석으로 입는 것보다 맥시멀리스트들이 진짜 스타일 폭이 넓어요. 그래서 같은 맥시멀리스트라도 정말 정말 다른 룩을 갖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송민호 씨 스타일처럼 입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 룩을 보고 영감을 받아 코디하면 재밌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송민호 씨의 인스타그램을 딱 보는데 진짜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것처럼 해바라기 고자기를 진짜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바라기 머플러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해외 배송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해바라기 보자기는 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들을 보고 한번 영감을 받아서 최대한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나도록 코디를 해볼 거예요. 평소에 송민호 씨가 두르는 보자기 같은 경우는 진짜 커야 돼요. 진짜 손수건이 아니라 머플러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묶을 수 있겠더라고요. 손수건으로 하면 정말 요만큼 남아가지고 그 무드를 잘 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무드를 내고 싶으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제 옷으로 뭔가 최대한 느낌을 낼 수 있는 룩들을 몇 개 뽑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우주 최강 맥시멀리스트 송민호 씨의 옷을 보고 영감을 받아 코디한 룩들 보여드릴게요. 같이 가보실까요? 짜란. 이번에는 이 셀카만 보고 제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코디를 해봤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런 재킷 블랙 컬러 계열의 데님 재킷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저는 그게 루즈한 게 없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루즈한 재킷, 블랙 재킷으로 함께 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안에 입으신 게 버버리 셔츠 같은데 저는 또 버버리 셔츠는 없으니까 그래서 버버리 무늬를 갖고 있는 요 레인보우 셔츠를 같이 매치했고 이게 버버리 셔츠 똑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단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추 대신에 이렇게 큼지막한 옷핀으로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 안경은 제가 평소에 끼는 안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도수가 엄청 높거든요. 오 어지러워. 이렇게 된 안경인데 마침 투명테를 이렇게 장착하고 계셔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써줬고요. 그리고 헤어밴드까지 싹 맞춰줬습니다. 어떤가요? 그리고 사실 저는 벨트 같은 걸 같이 매치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송민호 씨는 벨트를 그렇게 막 많이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벨트는 생략해줬어요. 그리고 셋업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블랙과 블랙 컬러를 맞춰준 거고요. 아무튼 송민호 씨의 인스타그램 셀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짜란. 저는 이렇게 룩을 선택을 해봤어요. 딱 보니까 송민호 씨가 이렇게
금테 선글라스를 껴줬고요. 룽기걸이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보다는 작은 사이즈지만. 그리고 안에는 시스루는 아니지만 뭔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같은 게 엄청 막 되어 있는 그런 컬러풀한 티셔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약간 토틀넥에 이런 천사들이 그려져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겉에는 조금 루즈한 재킷, 저한테는 많이 루즈한 재킷이지만 아무튼 루즈한 재킷을 똑같이 매치해줬어요. 그리고 바지가 많은 분들이 비슷한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지 같은 경우는 통이 좀 넓은 깔끔한 진에다가 이렇게 데님 벨트를 딱 매치를 해줬어요. 데님에 데님 벨트를 해준 게 포인트고요. 딱 봤을 때 이런 느낌. 근데 저는 뭐 똑같은 옷 입기, 똑같이 따라 입기 이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옷으로 딱 영감을 받아서 스타일링 해보기가 컨텐츠니까 너무 똑같진 않아도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사진에서는 신발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제가 재킷을 선택한 이 블랙 컬러랑 맞춰서 컴퍼스를 이렇게 매치해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편안하면서도 뭔가 유니크함을 이렇게 이너에 다 준 그런 룩이죠. 짠! 이번 룩은 사실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슷한 옷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 롱한 셔츠랑 바지 컬러감 맞춰주는 거랑 그리고 이 바지 통이 넓은 거 니트 조끼랑 같이 매치하고 이 키치한 크로스백까지 이렇게 연출하는 거 그리고 베레모 선글라스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냥 진짜 영감을 얻어서 스타일링했다고 할 수 있는 옷이에요. 이런 컬러감을 맞춰주는 거나 전체적인 스타일링 무드를 비슷하게 하니까 그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이제 봄이니까 산뜻하게 이런 컬러감, 이런 샤베트 컬러를 활용해줬고요. 이건 약간 퍼플이고 이건 약간 핑크인데 그래도 채도가 비슷하니까 정말 비슷해 보이죠. 워낙에 가까운 컬러니까 이렇게 같이 매치하면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키치한 가방. 이거 컬러감도 또 이렇게 꽃이 들어있어요. 이 꽃이랑 티셔츠랑 컬러감도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맞도록 이렇게 매치를 해줬습니다. 아쉽게도 지팡이는 없네요, 제가.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송민우 씨의 인스타그램 속 패션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제 옷을 가지고 코디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렇게 스타일링하면서 좀 아쉬운 게 너무 많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맥시멀리스트라도 갖고 있는 아이템이 너무너무 다르니까 이걸로 이 느낌을 내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던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좋았던 게 막 평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유니크하게 입고 다니세요?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유니크하게 입고 싶은데 못 입고 다니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그냥 마음껏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꼭꼭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